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바라 요더의 한국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깊게 만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설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여 한국에 대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풀어낼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 또한 열방을 위하여 출산하는 센터입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와 가정 또한 모이는 곳곳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가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새롭게 응답하십니다.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구원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깨어날 것이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휴전설을 침노할 것입니다. 주께서 진히 능한 일로 강력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할 때 우리가 새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달음의 불, 권능의 불, 변화의 불을 풀어주옵소서. 불의 집, 영광의 집을 대한민국 전역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행하실 운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 가운데 각성과 구원, 변화를 폭발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와 같은 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주님은 대한민국에서 열방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지도자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대한민국에서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1903년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셨고 1907년에는 더 큰 부흥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크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각성과 부흥 그리고 영광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있을 대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출산과 하나님의 유업을 풀어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뜻과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향한 제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꼭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아멘.